네, 아, 임순아, 언니 게임 했고, 지금 복식 게임은 했고, 아직 마스터는 시작을 안 했어요, 여자 마스터는. 자, 오, 막 올라오네요. 이병헌 선생님, 해를 거둬서 멘트 좋아지신다고. 네, 학원을 오래 다니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선아님, 해설치 수고 많다고. 네, 감사합니다. 복식은 이겼어요, 네. 자, 지금 현재 72명 들어오셔서 실청 중이시네요. 자,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희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인본주의 해설을 지지한다고 맹점오라버니 아까부터 계속. 자, 김현수님 고니형 멋지다고. 야, 인기 많으시네, 진짜. 자, 이제 게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기용 선수 아까 단체전에서 제가 컨디션이 좀안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개인전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아, 네. 네, 샷을 조금 더 자신 있고 예, 자기 스타일대로 지금 스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준 선수, 컨트롤이 안 네. 됐죠. 네, 중앙으로 볼이 오면서 쉽게 네. 실점했어요. 아, 지금 발리 드롭, 네. 포인트 발리 드롭, 크로스 발리 드롭 굉장히 아마 날카롭게. 경기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조금 더 네. 샷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이 드네요. 이제 네. 몸도 서서히 풀리고 예, 맞습니다. 하면서 정기용 선수 자기의 컨디션을 찾을 것 같아요. 와. 지금 샷 굉장히 날카로웠죠, 중앙에서. 네. 네. 강력한 투어 보스트로 네, 득점을 했습니다. 자, 이병호 쌤 응원골 많이 와요, 지금. 주디님. 이병호 쌤 오늘도 고생해 주신다고. 정지웅 선수 수비 좋아요. 정규영 선수처럼 네. 저렇게 드롭샷을 잘 치는 선수 초반에 네. 예, 수비를 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초반에 수비를 잘해주면 정규영 선수도 그게 부담스러워서 좀더 정확한 드롭이나 발리 드롭을 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초반에 정규영 선수의 그 드롭을 예, 계속 열심히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뒤로 한번. 와! 이번에도 정말 멋진 샷이, 멋진 아, 드롭이 나오네요. 저게 드롭을 쳐야 될 타이밍일까요? 진짜. 그래서 그 선생님들 중에서 정규영 선수의 드롭을 보고 아무 데서나 막 나오는 드롭이라고 그렇게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드롭이 또안 들어가면, 예, 네. 아유, 무리했어. 근데 그 너무 잘 타이밍은 드롭 타이밍이 들어오고요.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할 네. 텐데, 아니, 뭐 시도 때도 없이, 앞뒤 좌우 상관없이 드롭이 나오니까 그것도 니게 뭐라고. 또잘 예, 들어가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드롭샷 하나는 가히 뭐 상상을 초월하는 드롭이네요. 아, 다운되네. 자, 정지웅 선수도, 자, 최선을 다해서, 자, 다시 또 게임을 풀어갑니다. 와. 열심히 자, 받으려고 첫 노력을 번째 했는데, 세트는 네, 역시 정기용 선수 노련함으로, 정확했습니다. 네, 네, 발리 정확했습니다. 드롭으로. 하지만 첫 번째 게임의 점수만 놓고 보면 정지웅 선수 나쁘지 않은 경기했어요. 네, 네. 그리고 초반에 저기 드롭샷도 많이 받아줬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게임에 조금 더그 드롭샷에 대한 대비, 예, 네,가 좀 약간 필요할 것 같죠. 포지션을 대부분 T존에서 약간 뒤쪽에 포지션을 잡는데 정기용 선수랑 경기할 때는 조금 앞쪽으로 한 반보 정도 예, 커버를 해주는 가서, 게 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일단 가장 잘 치는 게 드롭샷이기 때문에 네. 그걸 어느 정도 커버하려면 뒤쪽에서 쫓아가기에는 사실 버거워요. 예, 워낙 샷이 정확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포지션을 앞쪽에다가 잡아서 압박을 해주면 정기용 선수 드롭이
조금 더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세트 들어갔고요. 자, 응원글 많습니다. 최병길님, 지용이 화이팅. 자, 유영기님, 감사드리고요. 크영님,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시작됐네요. 또 시작하자마자 드롭으로 득점했죠. 아, 이번엔 보스트. 이번에는 상체가 너무 좀 많이 앞으로 나갔어요. 네, 무게중심이 많이 나가니까 공이 밑쪽으로 많이 떨어져서 네, 트리클 보스트를 실패했습니다. 근데 정기웅 선수가 또 드롭을 놔서 상대방을 앞으로 또 많이 끌어오다가 또 갑자기 센 볼로 뒤로 많이 빼내기 때문에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앞볼인가 싶어서 들어가면 또 강한 드라이브로 뒤로 빼내니까. 그렇죠. 보통은 긴 드라이브, 벽 쪽으로 붙이는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뒤쪽 코너에 상대 선수를 몰아놓으면 앞쪽이나 아니면 투월 보스트 쪽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게 기본적인 전술인데, 정규용 선수는 드롭을 맞춰서 상대 선수를 앞으로 몰아놓고 강한 드라이브로 경기를 끝내는, 또 드롭이 들어가면 좋은, 뭐 그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선수들이 어떤 그 방향을 잡기가 쉽지는 네, 않아요. 맞습니다. 그 정규용 그래서 선수 굉장히 저한테 싫어하잖아요. 네, 싫어해요. 굉장히 저 여태까지 싫어하고 정규용 선수 여기에 응원글 올라오는 거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 굉장히 힘든 스타일이거든요. 저렇게 드롭이 예리한 선수는 사실 예, 같이 경기하기 상당히 까다롭죠. 그런데 저렇게 드롭을 쳐대면서 본인 스타일은 정통 드라이브 스타일이라고 아, 꼭 얘기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농담을 되게 아, 잘하세요. 엄청 재밌습니다. 굉장히 농담을 잘하세요. 마음도 되게 따뜻한 친구고. 네. 와,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뒤로 볼을 빼냈어요. 네. 일단은 정규용 선수 같은 스타일과 경기를 하려면 체력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 네. 기본적으로 체력이 없으면 저런 예리한 드롭 받아내기 어렵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롭은 앞쪽에 있는 공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체력을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받아줌으로써 상대가 느끼는 부담감, 그런 거를 활용해서 경기를 해야 돼요. 예, 네. 그냥 루즈한 경기 갖고는 정규용 선수 상대하기 네,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컨트롤을 이용하는 선수들은 좀센 볼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템포를 가져가는 게. 예, 수비를 좀 잘하는 선수가 아마 정규용 선수는 좀 싫을 거예요. 아, 네. 계속 받아내면. 근데 선생님, 본인의 누구든지 싫지 결정샷이 않나요? 수비 잘하면 싫잖아요. 본인의 결정샷이 어느 정도 먹혀야 되는데 잘 뛰는 선수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네. 그래서 아까도 뭐 리듬이다, 흐름이다, 스쿼시 경기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몇번 받아주는 게 사실 흐름을 확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계속 드롭을 받을 체력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초반에 한 서너 번의 네. 날카로운 드롭만 받을 수 있는 체력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드롭 샷넣을 때 부담스러워지죠. 정규원 선수도. 아. 자. 발리 드롭까지. 드롭에 드롭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드롭 종류는 다 잘하세요. 네, 공중에 있는 발리 드롭도 잘하시고, 예, 바닥에 있는 네, 일반적인 드롭도 잘하시고, 맞받아치는 카운터 드롭도 잘하시고, 아, 상대방 엄청 짜증 날것 같아요. 뭐 사방 곳곳에서 네, 드롭을 네네. 잘하십니다. 아, 그래도 경기 팽팽하게 7대7 상황 가네요. 이번 랠리도 긴데요. 네, 받아야죠. 아. 이번 랠리가 이 게임의 분수령인 것 같아요. 와.
아까도 그 누구지? 서동성 씨하고 네네. 그 김성태 그 선수하고 사실 긴 랠리 중에 실점을 하면 네. 데미지가 상당히 맞아요. 커요. 네. 네. 두 배로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점하고 맞습니다. 나면. 네. 매치볼 상황이 됐죠? 네. 네. 정지웅 선수 잘 받아줬는데요. 네. 네. 지금도 잘 받았어요. 그렇죠. 와. 역시, 또 예. 드롭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네요. 자, 본인의 정지웅. 낯선 샷 네. 드롭으로, 네, 결정을 하시네요. 네. 와, 수고 많이 세. 하셨습니다. 본인의 낯선 샷. 네. 주무기가 드라이브라고 아, 네.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